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근무 시작하기 전에 잠깐 동안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뭐 마스크 하시는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. 행사를 이제 일요일 날 00시부터 하루 동안 이제 하게끔 돼 있던 거죠. 아, 근데 이분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. 이분이 00시부터 해서 다음날 아침 한 7, 8시까지 계속 이제 문자를 보내요. 카톡을. 뭐 상황이 상해지라 전화 통화는 못 하는데 카톡으로 무지하게 이제 소통을 아마 카톡을 못해도 한 200통 이상을 보낸 것 같아요. 대단하죠. 뭐 결국에 이제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. 살아가는데 정말로 전력 질주해서 미친 듯이 일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. 뭐 이분이 취급하고 있는 그 마스크의 품목 매출은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. 뭐왜 그렇게 매출이 나오냐. 그분의 진심과 노력과 정성이 이제 쏟아져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세상에 참 많은 고수들이 있다.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. 어떤 이들은 연락도 없고,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, 관심도 없는데, 아, 이분은 저한테 이제 요청하는, 얘기하는 부분들이 참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?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? 저 또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죠. 미친 듯이 이제 올인하고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. 물론 제가 그분처럼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. 자다 깨다, 자다 깨다 이랬죠. 12시 40분에 문자 온거 확인하고, 피드백하고, 또제 얘기 또 하고 또 2시에 하고 3시에 하고 5시에 하고 아침에 6시에 제가 일어났거든요. 아침에는 그냥 6시부터 뭐한 8시 반까지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는 일요일이었거든요. 일요일 아침 제가 외출하기 전까지 그분은 보니까 전날 일요일 00시부터 해서 자정부터 해가지고 밤을 새고 아침에 또 교회를 갔다 하시더라고요. 뭐 교회 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들을 또 쏟아냈겠죠. 뭐한주 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좀 미비한 부분들, 반성도 하고, 후회도 하고, 회개도 하고 했겠죠. 아, 참 대단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분한테 뭘 느꼈냐. 삶의 에너지, 열정, 이런 것들은 보통이 아니다. 보통 사람의 못해도 한 5배 이상은 되겠다.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뭐 많은 이제 투기들이 있었죠.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저도 이제 상상만 해보는 거죠. 뭐 예를 들어 제가 한 4, 5년 전에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뭐갭 투기해서 500만 원, 1000만 원 주고 사서 그 집값이 두배세배 뛰면 어떻게 됩니까? 뭐 예를 들어 다치를 샀어요. 다치를 샀는데 갭 투기 1000만 원 갭 해가지고 사다 쳐보자고요. 1억 집어넣었어요. 다치 뭐 이래저래 예를 들어 만약에 1억짜리 집을 뭐 전세 9천만 원 주고 갭 투기해서 예를 들어 10채를 가져다 쳐보자고요. 뭐 그러면 제가 드린 돈은 1억이죠. 근데 그 집들이 1억이 만약에 3억이 됐다고 치면 최단 한 채당 2억씩 이제 버는 거잖아요. 근데 10채다라고 하면 20억이 되는 거죠. 물론 양도소득세 이것저것 좀 내면 뭐 세금 내겠죠. 그래서 만약에 한 3, 4억 빠진 한 5억 빠졌다고 쳐보자고요. 그래도 15억이 생기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아, 갭투기 할 만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도 막 생기는 거죠. 뭐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보는 책들 갭투기 그런 식으로 하라고 무지하게 꼬드기죠. 이게 정상입니까? 정상 아니죠.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런 걸로 해서 실제로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난 이후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. 이런데 열심히 욕심부려가지고 뛰어들어서 뭘 얻겠습니까? 돈을 벌 수는 있겠죠. 근데 그렇게 돈을 벌면 제가 그렇게 돈을 벌면 다른 사람 10명이 뒤집어 쓰는 거죠. 이런 이렇게 척박하고 되게 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데 내 열정을 쏟을 것이냐 아니면 성실하게 일하고 내 영혼과 내 진심을 넣어서 상품을 파는 쪽에 치중할 것이냐. 어차피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파는 게그 관련된 일을 하는 게제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에 좀더 집중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이로운 거죠. 왜냐?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갭 투기에서 다채 사고 열채 사서 차익을 보는 건뭐 시간도 금방 걸리는 일은 아니고 3년에서 5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일인 거고 또 때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하지만 온라인 유통에서 상품을 파는 일은 그 상품이 정당한 상품이고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서 잘 파는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다. 좋은 일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뭐 그러면 후자에 해당되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파는 일에 몰입해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한테 오래오래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상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. 일상의 일에서 정말로 진심을 다하고 영혼을 쏟아서 성심성의껏 움직이면 이건 오래오래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나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.
제 얘기입니다. 제 얘기. 남 얘기가 아니라. 뭐 이런 것들을 볼 때,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도서관에 이제 서점 가서 이제 책 읽으면서 부동산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탐욕이 제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. 야, 나중에 한 5년 뒤에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뭐 80에서 뭐 100, 110 이렇게 될때 왕창 이렇게 갭 투기해 가지고 500만 원, 1000만 원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주택들 대거 매입해 가지고 차익을 보면 돈 버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그런 욕심들이 생기더라는 거죠. 근데 어느 정도는 할 생각들을 고민하고 구상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그게 너무 과하면 안 되죠. 과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삶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올인하거나 모험을 과도하게 가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. 뭐꼭 살아야 되는 집, 제가 평생 동안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들은 해야죠. 당연히 그건 거주 목적이니까. 하나, 그 다음에 뭐 뭡니까? KTNG나 한국세일서뷰나 아니면은 동서, 강원랜드, 대한항공, GKL, 뭐 아니면 하이트진로, 아니면 농심, 뭐 오뚜기 이러한 주식들이 가격이 정말 괜찮아졌을 때, 맥그리 포함요, 이런 주식들이 가격이 정말 괜찮은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, 쌀 때, 그때 사서 뭔가를 좀 배당도 받고 오래오래 평생 가져간다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고, 뭐 앞으로 4, 5년 뒤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85에서 한110 정도 이내에 들어왔을 때, 정말 쌀 때, 평생 거주할 집 사고, 또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용도의 집도 또 하나 정도 살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. 물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? 돈이 있어야 되죠. 지금 생각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한 얘기입니다. 돈 없이 그냥 생각만 가지고 될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, 뭐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도 또 분명히 제가 또 착실한 노드로 또 살아가야겠죠. 삶을 또잘 다듬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착실하게 삶을 잘 다듬어 놔야 어떻게 된다? 나의 삶을 잘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,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오래오래 잘할 수 있게끔 잘 다듬어 가야 된다,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.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일요일 날 같이 행사를 진행했던 마스크 그 대표 그분의 모습, 그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. 아, 사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고 쉽지 않지만 또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내는구나, 만들어내는구나, 이런 느낌들이 들었다라는 거죠. 우리 잘 생각하고 잘 움직이고 잘 다듬어 나가야겠다, 이런 생각들을 더더욱 더 많이 합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더 나아지길 바라지 안 좋아지길 바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, 어떻게 지내야 될까, 이런 고민들 많이 할 텐데, 그러면 그럴수록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주변에서 정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 된다, 이런 말씀들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더 좋아지길 바라고,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은 생긴다, 생기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